와, 너무 멋지네요. 이곳은요, 이 포항에 떠오르는 관광지 연호랑 새우녘 테마공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플리마켓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보는 순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닭 트인 바다를 마주한 연호랑 새우녘 테마공원에서 진행된 프리마켓.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시 남구의 연호랑 새우녘 테마공원. 연호랑과 새우녀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지역의 공예 작가와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와, 아니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요.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월 마켓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1월 마켓은 연호랑 새우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포항 지역의 이제 공예 작가분들 그리고 건강한 이제 후대 먹거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한테 좋은 상품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은 이제 포항 12경 중에 하나로 많은 시민분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주시고요. 이번 이제 1월 마켓은 이제 10월 말까지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격주로 이렇게 운영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포항 여성문화관 이제 그린웨이 마켓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훌륭한 셀러분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좋은 이제 상품들과 이제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오시기만 하면 물건도 살 수 있고 좋은 경관도 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1월 마켓으로 오셔야겠네요. 1월 마켓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제 먹거리를 비롯해 지역 공예 작가의 다양한 수공예품과 독특한 창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재미로 가득했는데요. 아기자기 예쁜 게 진짜 많은데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네네. 나나 했더니 여기 네. 지금 빵이 한가득이거든요. 네네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 네네네. 빵이에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오느라고 네. 어쩐 여기 좀 바빴습니다. 어떤 거 좀 들고 나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식빵 종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쿠키랑 마들렌 뭐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전부 다 직접 만드신 네네네. 거예요? 여기 나오려면 직접 만들어야지 어디서 사오면은 여기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월 마켓에 참여하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연어랑 새우녀 테마파크도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이 공간도 너무 멋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오시면 좋은 구경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이런 맛있는 것도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독창성 있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과 손수 만든 건강한 먹거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월 마켓에서 산 물건들의 좀 장점이 있을까요? 마트에서 사는 그런 정형화된 물건보다 좀 나름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독창성도 보이고 물건을 사는 데는 좀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켓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로 석고 마임 등의 버스킹 공연도 진행돼 방문객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감사하게도. 물건 들고 나오셨길래 이렇게 인기 많으세요? 캘리그라피 손글씨 작품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작나무로 만든 직접 만든 액자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구경 오시고 또. 여기 도마는 저희 아저씨가 직접 취미로 만들었는데 관심이 참 많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네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면서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게 캘리그라피가 작품을 만들 때 글귀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이거 보시면서 힘도 되시고 위로도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월 마켓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니까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장소가 그냥 이렇게 나들이 오시기도 참 좋은 장소가 같고요. 이게 둘레길도 있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오시면서 같이 이렇게 프리마켓을 하니까 찾아보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좋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형 프리마켓 1월 마켓. 특색 있고 독특한 생활 문화장터로서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 펼쳐진 플리마켓 어떠셨나요? 손수 만든 제품들과 먹거리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포항에서 진행되는 플리마켓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플리마켓에서 행복과 기쁨 나눠보시면 어떨까요?